네,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입니다. EERS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수요관리처 신철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EERS 일단 영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줄임말인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으로 ERS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ERS란 에너지 이피션시 리소스 스탠다드의 약자로서 국내에서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네. 이 ERS 제도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정부에서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절감하도록 목표를 부여하고, 에너지 공급자는 효율 향상 사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ERS 제도는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유용한 수요 관리 방안이며 매우 비용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18년 한전을 시작으로 해서 19년도에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에서 시범 사업을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미 시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시행 중이고요. 세계적으로도 이 EERS라는 제도가 좀 많이 운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ERS를 먼저 시작한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99년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 기준으로 한 전체 미국의 51개 중에 27개 주에서 ER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이제 그 규제 당국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서, 제도 운영 방법상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판매량의 일정 비율만큼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네. 제도 및 시행 효과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절감률이 ERS를 시행한 주는 평균 한 1.2%를 절감을 했고요. 시행하지 않은 주는 한 평균 0.3% 정도 실적에 비춰서 매우 큰 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유럽의 경우에는 EU에서 관련 지침을 2006년도에 최초 제정을 했고요. 12년도에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립하고 확산한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EU의 기본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EU 회원국 절반 정도인 14개 국가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미국이나 EU, 유럽 국가들은 이미 지금 이 EERS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면 어떤 기대 효과를 저희가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네. 현재 계획서상의 절감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 이제 21년부터 25년까지 한 5년 동안 약 1조 2천억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이를 통해서 약 5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또한, 이로 인한 전력 피크를 이제 감축을 할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전소나 전력망 추가 건설을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ERS 사업을 하면 고효율 기기 제조 기업과 에스코 사업자 등 에너지 서비스 사업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에서 약만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ERS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실 때 에너지 공급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절감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만약에 그 목표 수준을 달성을 못했다라고 하면 페널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네. 절감 목표는 에너지 공급자별로 전전전도, 그러니까 2년 전이 되겠죠. 네. 연간 에너지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이제 절감 목표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의 경우에 올해는 이제 19년도 전체 전력 판매량이 한 52만 기가와트 정도인데요. 예, 여기에 0.2%에 해당하는 1,041 기가와트를 절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목포나 밀양시 등 중소도시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ERS를 시범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또 뭐 페널티나 인센티브 제도는 없습니다. 아, 네네. 다만 이제 그 먼저 시행한 미국을 살펴보면 ERS를 시행하는 27개 주 중에 이제 4개 주에서 목표 미달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목표 미달을 이유로 해서 실제로 페널티가 부여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대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ERS 시행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지에서 이제 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ERS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 전력 분야를 예를 들면 전기 사용 고객이 효율이 낮은 전기 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거나 전기 사용 패턴 변화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시행되고 있고요. 네. 크게 이제 표준화 사업과 비표준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표준화 사업이라 하면 기기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이 일정 수준 정해진 경우로서 절감량에 대한 성과 측정 방법이나 데이터가 일정 수준 이상 검증이 완료된 사업을 말하고요. 네. 예, 비표준화 사업이라고 하면 표준화된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량 산정이 곤란하거나 뭐 새로 이제 사업화되고 뭐 소비자 행동 변화 같은 그런 사업에 대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비표준화 사업도 일정 부분 이제 성과 검증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추후에 표준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대표적인 비표준화 사업으로 소비자 행동 변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예, 이는 이제 소비자에게 시간대별, 요일별, 뭐 월별 이런 전력 사용 패턴을 알려주고 실시간 요금 수준과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교육과 홍보 등 정보를 제공해서 그 전기 사용 패턴 변을 변화시켜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방식을 소비자 행동 변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ERS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한국전력이 시행하고 있는 효율 향상 사업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나요? 네, 한전에서는 현재 뭐 LED 교체 사업이라든가 인버터,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 사업 등 12개의 고효율 가정 시기에 대해서 고객이 제품을 교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네. 또 전기요금 복지 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고효율 가전을 구매할 때에도 별도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뭐 ERS 관련 지원 대상 품목이라든가 신청 방법 등은 한전 사이버지원 홈페이지 소요관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예, 고효율 가전 지원제도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전 고효율 가전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support.kiko.co.kr 등을 통해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건 사실 뭐 특정 기관이나 뭐 특정 회사에서만 뭔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뭐 기업이나 뭐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사실 다 협력이 이루어져야 사실 탄소 중립으로 이제 저희가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 한국전력에서도 여러 기관들하고 협력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계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어떤 에너지 공기업들만 노력한다 해서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발전 등 전기 공급 측면에서 노력도 매우 필요하지만 수요 측면에서 소비 부분의 노력이 동참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따라서 한전에서는 소비자 행동 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대외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하나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전기 사용량 데이터와 결합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절감 목표를 달성을 하면 하나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요. 한전에서는 전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이제 광주광역시와 저탄소 녹색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에너지 절약 우수 아파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 절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그 밖에도 에너지 시민연대하고 협력해서 최근 이제 에너지 날인 8월 22일에 에너지 영화제도 개최했고요. 그날 저녁 9시부터 한 5분간 전국민 이제 소등 행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한 460메가와트 아워 정도의 에너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 그 SNS 채널을 통해 보고 집에 불 끄고 촛불 켜봤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하실까 싶었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전력 소비력이 그렇게 줄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저도 일조한 것 같고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그 ERS가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범 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야 사실 좀더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이 필요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속 가능한 ERS 제도를 구축하고 시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관으로 법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본사업 시행 전에 제도 보완이라든가 보완 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목표 수준이라든가 비용 보전, 네. 페널티 및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ERS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ERS 사업은 한전과 같은 에너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효율 향상을 통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네. 지원금 지급 등 이렇게 비용을 발생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ERS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 목표를 부여하고 이 비용 보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법 개정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법 개정 이후 저희 한전에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ERS 사업이 추진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정말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감이 안 왔었는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뭐 한국전력과 같은 이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지자체도 그렇고, 기업, 그리고 우리 개개인 소비자들까지 모두가 다 노력해야만 이 탄소 중립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오늘 말씀해주신 ERS 제도도 이제 관련 법 개정이 잘 추진이 돼서 우리나라도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전력수요관리처 신철 부장이었습니다.